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저의 주말 브이로그를 한번. 50분 가량의 개인 필라테스 운동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만약 시간이 있으면 유산소를 더 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얼른 준비를 하고 이제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종아리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있나요? 끝났다. 이렇게 염색하러 가려고 하는 날은 머리 색깔이 예뻐 보이고 미워 부른다 그죠? 아, 머리 색깔이 또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야?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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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카메라 왜 이렇게 또 삐뚤어졌나요? 이걸 뭐하지? 요즘 이거 한쪽만 하는 거 고쳤어요. 화장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이건가? 아니 아, 요즘 예쁜 귀걸이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것도 일이다. 지금 시간은 3시고요. 아,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오래 다닌 샵이라 간식거리는 상할 거예요. 늦어서 뭐라 할 것 같지? 늦었어요. 늦었지만 제가 다니는 샵은 비밀의 문이 있어요. 짜란! 보다 살짝 밝게 생긴
나 그래도 머리 많이 길었는데. 길었는데요? 엄청 길었는데? 염색이나. 많이 길었다, 진짜. 점호를 그 뭐냐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나 오늘 이거 브이로그 할 거다. 여기 누들었어요? 물 더 드릴까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따뜻한 물? 정수? 따뜻한 물? 40도 부탁드려요. 나 여기다 이렇게 해서 된다. 온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럴 때는 안 나오고 아까 인사할 때 그런 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구나. 내가 물 온도 40도 맞춰달라고. 40도가 어느 정도인데? 어제 뭐라고?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괜찮아. 근데 그게 이게 40도인지 모르겠네. 아직 약 더 발라야 된대요. 안경 맞죠? 새로 생겼어요. 새로. 괜찮아. 멋있죠? 약간 선글라스 같지 않아요? 아디다스 작품 컸잖아요. 진짜? 나이키 자랑하게 살라고 했는데 엑스포물이 다 풍성한 거야. 그래서 아디다스 작품 컸어? 너무 예쁘지? 근데 진짜 운동복에도 예쁘고 사복에도 예뻐요. 맞아. 나 진짜 나이키 아디다스 그거 번갈아서 입는데. 지금 나이키 저 사고 싶은 게 사이즈가 S도 있어. 그 나이키가 색깔이 얼굴로 환해 보이는 딱 그런 핑크에다가 아이 섞여있는 응 판매 잘하지. 아 아디다스 나이키 뭐 좀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영업 받아가지고 또 가면 핫템 추천하리다. 어떡해? 완전 시원해. 말 못 막히네. 말하기도 싫어. 너무 시원해서. 아니, 마사지를 빨리 해드려야겠어. 감사. 여러분, 내 손, 이 손끝에 힘 좀 보세요. 어떻게 그게 너무 시원해. 지압 맛집. 지압 맛집. 머리 샴푸 맛집. 머리 맛집. 컬러 여, 맛집. 지금 뭔가 진짜.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아. 여배우들이랑 한다네. 혹시 머리가 커서 그게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면적이 줄어든 것이었어. 에라. 그건 하나만 하는데 이렇게. 진짜? 진짜냐? 이거 진짜? 연하예요. 안녕. 너무 귀여워. 뽀뽀. 아! 뽀뽀해준 거야?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 운동 수업하고 운동하고 머리 하니까 저녁입니다. 신사역에 이제 약속할 건데 이렇게 보내니까 하루가 좀 기네요. 아침에 염색 브라우니
아침에 브라운 머리 색깔. 드디어 신사에 도착했습니다. 대박. 토마키 5개랑요, 바질 소바랑, 네. 옥수수 튀김이랑, 그레이트 화이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이걸 단단히. 나 바질을 잘 안 하거든, 안 좋아해서. 제가 와플 와플 노래를 불러서 왔습니다. 까까. 와플 두 개 산다.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이게 여기가 진짜 길거리 맛의 기본이야. 밀가루에 비린내도 안 나. 내가 이걸 왜? 내가 여기 왜? 왜 먹자고 했는지 알겠지? 겉바 속바. 겉바 속바. 저의 주말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토요일이죠. 내일은 집에서 탱자탱자 거릴 거예요.